제목이 뱀이잖아요. 네. 그래서 뱀으로 키워드 뱀.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뱀! 뱀 무대를 볼 때 절대 놓쳐선 안 된다 하는 관전 포인트. 데이지요! 데이지요! 뭐죠? 제가 관전 포인트 말씀해주세요. 정답! 정답! 오늘 우리 반짝 신발 신었잖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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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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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키라키라. 이 신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화가 났던 일은 뭘까요? 아하. 뭐가 있나? 화가 났던 거. 어, 있나 봐요, 걔? 없어요? 그래요? 어제 밥 한 끼 먹었던 거? 아, 어제 밥 한 끼 먹었던 게 살짝 약간 잉그리하네요. 네, 약간 잉그리합니다. 약간 조금 슬퍼져서 약간 지금 슬퍼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가장 앵그리한 일이죠. 맞아. 이런 게 난 밥이 제일 앵그리인 거 맞아요. 세 번째? 세 번째! 이거 근데 궁금해.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요. 여행? 저 요즘 진짜 여행이 여행 전 아직 곳을 막 엄청 보고 있어요. 전 아직 뭔가 혼자 여행 가는 거 쓸쓸할 것 같아서 혼자는 여행 못 가겠어요. 근데 저도 근데 혼자만의 시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네. PC방 가고. 그러면 마지막! 메이크업 비포 애프터가 가장 다른 멤버는? 아 이거 예민하잖아요. 찔리기 시작했다. 지목해야 되는데. 두 명 골라도 되네. 두 명? 두 명이 있나? 세 명, 세 명. 아홉 명. 아 아홉 명? 아홉 명 골라도 되나요? 다 골랐는데요. 근데 요즘에 다 비슷해졌어. 맞아.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다 다른데? 내가 봤을 때. 맞아요. 하나. 태연 왜 먹었어? 저는 오호. 어 태연이 어때? 감동이다. 왜 왜? 없는데 태연 안 골랐어. 저는 데이지 씨 골랐는데 데이지 씨가 아, 동감합니다. 근데 메이크업 전후가 다른 게 느낌이 되게 달라요. 맞아. 그러니까 애기 같거든요. 메이크업 전이 되게 어리고 애기 같은데 하고 나면은 힙합 댄스 와방거리고 힙합 댄스. 근데 느낌이 달라요. 데이지 골랐어요. 느낌? 저 데이지 골랐어요. 아, 데이지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세 명 골랐어요. 데이지, 제인 언니, 아이니. 인정합니다. 어딨어 아이니. 데이지는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제인 언니는 제가 예전에 이게 제인 언니인데 저 제가 나랑 공감이야. 살짝 이게 언니는 진짜 눈, 코, 입 다 그대로인데 뭔가 진짜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인 언니를 보고 안녕하세요 했다니까요. 제가 멤버들한테 제가 안경 쓴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줬었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불편하니까 렌즈를 엄청 오래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 안경 쓴 모습을 처음 보고서 진짜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한 3초 뒤에 멤버시죠?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건 매니저. 그리고 아이니는 살짝 색감이 달라서 그러니까 화려한 색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아이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되게 귀여워져 아이니는. 저도 저를 골랐어요. 화장 안 하면 진짜 패치하고 진짜 별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요즘 제인 언니가 생얼이면은 요즘 안경을 자기가 표정을 그렇게 지어요. 맞아요. 좀 되게 진짜 피곤하게 그러니까 표정이 다른 장착을 다크서클이 없는데 다크서클이 있는 것처럼 표정을 더 심해요. 다크서클이 그래서 더해. 맞아. 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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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안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안 다른 메이크업은 다르다. 이게 안경 쓴 전후가 안경 쓴 전후가 메이크업은 했잖아요. 언니 근데 생얼이 항상 안경이잖아요. 맞아. 안경하면 이쁜 데지. 약간 패키지처럼 메이크업만 아니고 안경의 전후가 태연이냐? 안 뽑았대요. 당신은 착한 걸로 하고 이제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저야? 그럴 때 됐어요. 응원합니다. 하나의 선행을 선행이라뇨.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오늘 파워 오브 K에게 보여줄 무대 언니 완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파워K에서 처음 보이는 누구? I'm in love with you. 저희의 마음을 담은 팬송을 3분 30초 동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30초인가요? 무려 3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의 무대를 한 7분 넘게 보실 수 있어요. 와, 뭐 했는데 7분 동안? 기대해주세요.
혜민 언니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해줄 짱. 네,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 미니 앨범 Come to the World 타이틀로 백엠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컴백한 만큼 앨범 제목처럼 재미를 세상에 널리 널리 뿌리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왜 들어요? 발음 왜 들어요? 발음? 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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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활동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모모랜드의 신나는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모모랜드!